두빠님이 꿰뚫었습니다. 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띠라이더 광속 배지가 있는데요, 이거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오늘은 광속 배지를 한번 구매해 보려 합니다. 광속 배지 구매.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광속 배지. 오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드리프트감이 매끄러워. 엄청 미끌미끌해. 마치 비누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폰 12 프로를 샀어요. 제 인생 첫 아이폰인데요. 근데 그 핸드폰에 최근에 뚜빠님이 꿰뚫었습니다. 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은 뚜빠님 채널 가면 있으니까, 뚜아투지 채널, 뚜아투지 가면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후에 뚜빠님이 저보고, 지금 보시면은 띠라이더 광속 배지가 있는데요, 이거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오늘은 광속 배지를 한번 구매해 보려 합니다. 이거 사고 또 한번 주행도 해볼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너무 귀여워. 광속 배지 뚜빠님 돈으로 사는 거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려면 레전드 배지 400개가 필요한데 제가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 배지 구매.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광속 배지. 오 대박 대박 대박. 와 띠라이더 처음이에요 저 지금. 와 이 뒤태 너무 귀엽고 앞태도 너무 귀엽고. 아 사진 한번 찍어주고. 너무 귀엽고. 일단 레벨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만 레벨 10 15. 강화 와우 대박. 지금 스탯은 뭐 무난해요. 드리프트 778 가속도, 뭐 커브 가속시간 기지속도 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건 이제 색깔 변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계속 뒤에만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특수 컬러가 이렇게 노란색하고 핑크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띠라이더 배지. 아 이거 코스튬 맞추고 왔어야 했는데 오라가 너무 이상하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빨리 일어나. 오 대박. 오 대박. 오 부스터 소리 신기해.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드리프트 감이 매끄러워. 엄청 미끌미끌해. 마치 비누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오 오 그만 박아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우와 이거 일단 부스터 소리가 그거 같아요. 그 여러분 그 눈덩이 아시죠? 눈덩이 느낌? 눈덩이 느낌이 좀 나고. 근데 부스터가 잘 차는데? 저는 백기사 타다가 이제 이거 타는 건데 부스터 충전량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주행하는데. 와 근데 부스터 소리가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그런지 주행하는데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카트가?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너무 좋고. 와 이거 느낌 진짜 신기하다. 제가 옛날에 중카 영상 있죠, 중국 카트 영상 그거 보고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한국 카트에 나오고 운전을 해보고 있네요. 와 대박 진짜 신기하다. 아이고 아 나 왜이래. 아 이게 제가 한번 못하면 약간 멘탈이 나가더라고. 카트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번 실수하다 보면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가. 얘네 뭐해 얘네 뭐해. 아이 승부 소리가 너무 쫀득쫀득한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무난하게 2등. 지아스. 어우 좋은데 배지? 좋다. 자 안녕하십니까 뚜빠입니다. 예. 인사하라. 오늘 또 어떤 일로 초대를 줬어? 네 뚜빠님 영상 보니까 광속 배지 뽑으셨더라고요. 아 띠라이더 이거는 또 필수 아니겠어? 네 저도 뽑았습니다. 예. 뚜빠님 핑크네요. 야 너 색깔 안 바꿨니? 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색깔 바꿔야 되는데 이거 페인트가 없어요. 반지가 살질 않아요. 저번에 황금 백기사 뽑아보려고 도원이랑 페인트 누르다가 다 써버려가지고 예. 아이고 맥마이노. 예, 한 3판 2선승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 순 없죠. 소원권으로 하죠. 아 소원권이요? 네. 아 그럼 제가 이기면 아무거나 들어주시는 건가요? 아 대신에 무슨 뭐 강남에 뭐 30억짜리 집을 사주세요 이런 진짜 네, 어이없는 거 말고요. 불가능은 안 하고 제가 적당히 고를게요. 그 네. 아 그럼 적당히. 네. 아 제가 지면은 또 빨리 소원 들어드릴게요. 아 좋아. 서로 소원 들어주기. 시청자분들 후기 기대하세요. 후기 저 진짜 네. 빡센 소원 하나 걸을게요. 오! 아 안돼! 아 나 이미 싫어하는데 이 배지는 출발하기 전에 누워있는 게 간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해도 넌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건방지죠? 네 건방짐. 아 좀만 저랑 비슷하네. 똑같은데 맞고. 나 너랑 비슷해. 자 지금 제가 오케이. 지고 있지만 금방 쫓아갑니다. 아 말했다. 아 나이스. 원래 카트 할 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이고. 뚜바님 떨어지시죠, 물로? 어,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네. 어이레레레레레레레. 오케이, 나이스. 아, 망했다. 아, 이판 지면은 2연승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볼게요. 뚜바님. 네. 복귀 한번 눌러 주시죠. 왜요? 아 원래 또 이제 근데 찌부됐어. 근데 찌부 야 이제 첫 바퀴째다. 야 저도 찌부됐어요. 뚜빠님 아니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세요. 마이린 게임즈 맞나요? 아이 참. 어 마이린 게임즈는 원래 이... 약 어! 안되지요. 어우 어딨나요? 아이고 이런 아 배찌가 적응이 안돼 이거. 맞아 어렵지. 예 어 비슷하네. 다 쫓아왔네. 뚜빠님 복귀 어? 누르셨어요? 아니 안 눌렀는데. 어 그래요? 내가 누를 리 없지. 그쵸 누를 리가 없죠. 가지는 거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자 리나 직진. 아 짜 안 좋네. 아 이거 누가 볼까요? 어 뚜바님 밀지 마세요. 아 뒤쳐지고 있다 이거. 아 이런 이기겠는데 이거? 아니 모르죠. 뭘 이기겠는데야. 아니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 진짜 이거 같다. 큰일 났다. 아 왜 이렇게 잘하냐 너. 저요? 저 못하는데요? 지금 어? 시청자분들은 뭔 소리지 하실 거예요. 아 니 너무 잘하죠. 아. 저 실수 한번 했는데 나이스! 아! GG! 아! 진짜 이거 1초 차이도 아닐걸? 0점 몇 초 차일 거야. 어우 아 진짜 이거 봐봐 몇 초 차이야. 아 열받네 이거. 야 0.4초 차이. 나이스. 자 이제 안 대풀었습니다. 이제 똑같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합니다. 네? 똑같을 것 같은데. 안 대풀었어요. 보세요. 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이 당연하지. 오 화려한 인코스. 오 마이린. 아우 제발. 아 그 너무 인코스 봤다. 이게 배지가 네. 벽파 판정이 좋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안대를 풀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 걸 진작 풀걸. 아이고 마이 어디 오시나. 오케이 좋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게 뭘 어떻게 지면 되지? 어우! 뚜바님 왜 큰 실수 하셨죠? 봤어? 다시 안 될 착용했거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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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굴욕을 주시는데요 저에게. 잘 쫓아오는데 마이린. 헤이 마이린 좋아. 오케이 할 만하다. 근데요 저기 때리 이번 시즌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공약 한번 걸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네? 거요? 이번 시즌에 나 마이린은 네. 레전드를 가겠다. 아 레전드 못 가면 지금 이벤트 한번 해야죠.
네, 솔직히 레전드 한번 찍어야죠. 21력이면 물론 시간이 없는 걸 내가 이해한다만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전에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이제 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참 그래도요 레전드 한번 찍어줘야죠. 정동호는 티어가 뭐예요? 지금 플레이인가 그럴 거예요. 시즌 초기화 돼서. 아, 그렇구나. 마스터까지인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우리 뚜아뚜이도 한번 정동호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영광이죠. 이따 이 게임부터 이기고. 네네, 만나게 좀 해줘요. 네, 저도 이제 막 자유를 캘 수가 없어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 이길 것 같은데, 뚜바님? 이거 기사 내야겠다. 안 돼! 뭐야? 아, 맞다, 맞았어! 이지, 기억, 이지. 아, 저기요, 마이리님.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어우, 신기록이네. 노익 한 판만 저랑 해주실래요? 아, 노익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2점으로 해, 2점. 아, 2점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잘 해줬죠? 마이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아, 물론 못하지만은, 리디가 너무 잘해요. 잘해졌어요. 뭐, 어디서 특권을 받고 왔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저 뜨개질 보면서 특훈했죠. 뜨개질. 특훈할 게 없을 텐데, 그 채널. 그 채널? 그 채널이요? 그 채널은 특훈할 게 없어. 좋아. 보인다. 마이린 딱 보이죠? 바로 앞에? 어우, 무서운데? 노익 몇 초죠? 노익 2분 5초? 0, 5초 01인가 그래요. 어, 진짜? 네. 나보다 빠르네. 박아라, 뚜바님! 안 박네. 비켜라! 비켜라! 아! 비켜. 떨어져라! 안 떨어지네. 아니, 야! 방해하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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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런. 와. 야, 뚜바님이 이런 실수를. 속상해. 아이, 노익도 제가 이기겠는데요? 4대0이네, 4대0 이러면. 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아, 졌다. 완패다. 나이스. 와, 잘한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도 못하지 않는데. 우와! 나이스! 2분 7초! 2분 12초! 잘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인정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광속 배지를 뽑아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와, 광속 배지가 확실히 이 드립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게임하는데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하지만 드리프트 뭐 속도나 그런 게 빠르지 않아서 뭐 만약 백기사나 뭐 아이스코튼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뭐 굳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카트입니다. 기본 전환용으로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뚜빠님도 이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밌는 소원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영상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